자, 데드라이징 2 이어서 가야죠. 아, 오늘도 엄청 안 켜지더라고요. 세네 번을 껐다 켰기 때문에 또 뜨거워졌네요. 자, 우선 데드라이징 1화가 1화에서 초반에 2분 55초부터 3분 36초 사이에 이제 2분 50초대를 보시면은 이제 누가 등장할 거예요. 척한테 말을 걸고 사인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영상을 올린 지한 달이 지났는데 저작권 의문이 걸렸어요. 그런 거로 음악을 그냥 다 꺼버리겠습니다. 한달 뒤에 걸리면 어떡하냐? 녹화 파일을 남겨뒀으면 내가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릴 텐데 녹화 파일도 지웠거니 한달 지나가지고? 야, 어떻게 한달 후에 그걸 걸리냐? 네이버 TV를 보니까 걸려서 걸릴 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1번 걸로 걸렸고 네이버 TV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업로드 돼 있습니다. 그 1화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그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뒤에 알리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이제 저작권 음원을 이제 주의해서 노래를 아예 끄고 진행을 할 거고요. 밋밋하더라도 게임 자체가 너무 켜지는데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키면은 게임이 이제 튕겨요. 그냥 튕기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자체가 이제 화면의 일부에 남아서 작은 사각형으로 남아있는데 어쨌든 게임을 키는데 굉장히 곤욕스러운데 저작권 음원 문제도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네요. 빨리 플레이하도록 하죠. 퀘스트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 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실 존브렉스는 여분이 있고 잠복 근무와 경비원의 의무 두개 있네요. 이거 먼저 하러 가죠. 이거는 뭐 내려가면은 바로 있는 거야? 나중에 가면 된다니까 경비원의 의무를 하러 가겠습니다. 아, 너무 끔찍해 키는 거 진짜. 요즘 발더스 게이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더스 게이트가 이제 싫어서 처음에 할때 싫어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3에 대한 것도 있고 조회수가 좀 늘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은행이 파산하기 전에 둘다 뭐네? 아, 되게 멀다, 야. 일단은 저거 먼저 갔다 오자. 저거 먼저 갔다 오겠어. 가까우니까 저건 좀 돌아서 가야 되고. 이 칼로 유용하게 저번에 보스를 하나 썰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가서 다음 보스가 나온다면 이걸로 제압을 하도록 하죠. 좀 구석에 박혀있는 보스, 좀먼 보스는 전투력이 세. 걔네는 만나면은 잘안 잡게 되는 보스라 세게 만들었나 봐. 반면 이제 가까운 보스나 메인 퀘스트 관련된 보스들은 전투력이 약하더라고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도 괜찮게 있고 문제 없겠다. 가자 그냥. 여기서 내가 가져갈 게 없다 이거지. 아니야, 가져가. 가져갈 게 없긴 왜 없어? 좀 고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데드라이징은 방송용으로 좀 아닌 것 같네. 좀 많이 소리 들리는데 쟤 괴로워한다. 지금 걸어 가겠습니다. 소리 안 들리나요? 아,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긴 한데 소리가 들리는데? 됐다, 가자. 일로 가도 되나 봐? 당장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먹을 게 많네요. 주스도 있고. 그러면 아동복 입자야.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동복을 달라고. 너무 역겨웠나 봐, 프랭크 때. 아동복이 없어. 좋아. 초심으로 돌아갔다. 척그린의 외모를 생각하면 한 30년은 돌아간 것 같은데.
30년에 한 40년은 돌아간 것 같다, 야. 사실 솔직히 딸이 너무 어려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40대, 50대로 보이거든요? 쟤딸 맞는 거야? 손녀 아니냐? 이동합시다. 이렇게 귀여워졌으니. 빠르게 진행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댓글로 건방이 쓰레기라고만 들었는데 써본 적은 없거든요. 방어만 된다 그랬나? 검은 이제 목검이라고 들었는데 한번 가다가 길목 있으면 써보겠습니다. 뭔 소리야? 돈 먹을 필요 없지? 나 현금 인출기 털면 되는데. 뭐야 쟤? 너냐? 너 어그로가 있네? 아이고 미안해. 우리 아닌 거 알지? 내 거. 야, 두대 맞았다고 설마 나한테 도망가는 거야? 아, 저거 털러 가는 거야? 이런 건방지. 내 건데, 그거는. 이미 털었어. 야, 좋다, 야. 은근히 도움 되는데, 야. 돈 너무 쉽게 버리는데? 거기 가서 설마 반대 것도 턴다고? 나 진작에 얘 퀘스트 깼으면 돈 먹는 법 알았을 텐데. 때리다가. 멍청해서 절로 가죠. 이것이 능지 차이. 어디 있는지 알고 가는 거야? 아, 저기 있네. 내가 뭐 턴다. 넌 털던 거 맘대로 해. 왜? 불만 있냐? 사실 메인만 해버리면은 나는 존브렉스를 살수 있으니까 돈으로 굳이 뭐 그쵸? 굳이 뭐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아 이거네? 무기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빨리 좀 털어봐. 아 이게 마지막이야? 좋아요. 따라와봐. 합류 경험치로 레벨업까지 비켜줄래 좀? 아주 그냥. 야 나와봐. 나 그거 먹어야 돼. 2500원이야. 따라와. 이건 내 거니까 안 되고. 따라오네? 좋아요. 돈 대량으로 먹었죠. 너 먹을 것좀 먹여야겠다, 야. 술좀 먹을래? 미쳤냐? 왜안 먹어? 아, 돈. 가자. 따라와. 죽으면은 모르는 일이야. 골을 보니까 돈 놓칠 것 같진 않은데, 느낌상. 일로 오도록. 45,000원. 어차피 별로 가는 길이니까, 나 후레쉬 좀 가져가자. 하나만 가져가자. 이거 봐. 여기서 그냥 주워갈 걸. 하나만 더. 더 있냐? 주스 대신. 주스가 아니라 이거 술이잖아. 저기 컴퓨터가 두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걸 가져가서 인출기로 돈을 뽑아먹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딸의 목숨이 걸려있는데 돈좀 뽑아갈 수 있지. 사람이 먼저 아니겠어? 나내 아이템도 사고 싶긴 한데. 이거 돌리면은 돈 나오긴 하나? 분위기상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잠복근무 아직 한 칸도 안 달았죠? 잠복근무 자체가 좀 가까우니까 타이트하게 시간 써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 거 돌고 오면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미리 그냥 현금 인출기 다 돌리고 갑시다. 따라와. 잔잔하게 좀 하자. 요즘 건강이 좀안 좋다. 게임 잔잔하게 좀 해야겠어. 아, 이거 때릴 수 있구나. 빛 발사는, 아, 던지는 거네? 하긴 좀비가 눈부셔서 못 때리진 않겠구나. 빨리 와봐. 진짜 잘 온다. 돈에 미쳤는데, 역시 뭔가 목적이 있어야 사람이. 내놔, 그거. 잘 가시고요. 거의 이거 볼때 체크 포인트 느낌 딱 나는데? 물리지 말고. 아, 저뭐 하냐 저거. 빨리 안 오냐? 칼 있다, 칼. 아, 나도 물렸다, 야. 알아서 뚫고 나와. 잘 나왔다, 야. 웃기는 놈이네. 야야야, 아슬아슬하게 그러면 어떡하냐? 방금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만 쓰겠다. 시간이 아깝다. 시간 괜찮은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제 소진되지 않는다는. 이 템포, 평소 템포면은 그냥 두개다 깨겠어. 근데 하나 더 주네? 포커 승부를 원한다. 안 해. 포커 승부를 왜 해? 이걸로 돈 벌면 얼만데. 버리고 가자. 갔다 오는 길에 합체해서 가면 되니까. 돈가방 저것 때문에 생존자들이랑 싸우는 거 아니야? 유익한데 쓰겠다. 야, 생긴 거는 똑똑해 보인다, 야. 보답이다. 올. 5만이라고요? 미쳤네? 4만 경험치. 경험치만 쳐도 6만에? 인출기 깐거 하면은 만원에? 6만원? 와, 어썸하다, 야. 진작에 노래 끌걸. 집중되고 잘 되네, 게임이. 노래가 켜져 있으면 정신이 없는데, 사람이. 잔잔하고 좋네요. 요즘 영양이 부족한가. 너무 밥도 막 대충 먹고 그래서 그런지. 조만간에 뭔가 개설을 해야겠어. 영양식으로다가. 돈을 거세요가 더 가깝겠지? 어디냐, 돈을 거세요. 여기라고? 왜? 경비원 깨고 오자. 시간도 없는데 애매한 거 하지 말고. 돈을 거세요. 시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갔다 와도 해도 되겠지. 지금 중요한 건 후레쉬 쓰는 거야. 나한테 뭐, 내가 원하는 건 돈이다. 근데 이번 캐스트 진짜 좋긴 하다. 그만, 그만. 그만, 꼬꼬마 친구. 아동복 입으니까 치매 노인이랑 가는 것 같아. 내구도 풀? 거쳐서 가자고요?
어우, 야, 이거 계속 때려도 맞네, 맞을 때 되면. 저렇게 때려서 먹으려면 100마리 잡아야지 5천인 거야? 아, 씨. 답 없네, 솔직히 말해서. 1000마리 잡아야 5만이고. 와, 끔찍하긴 하다. 비켜, 여기 컴퓨터 있지? 나를 속일 순 없다. 열어라. 이걸 왜 드냐? 어디서 말, 이거 어디서 합체시키지? 비켜! 아니, 안 비켜, 이씨. 컴퓨터 어디 갔어? 컴퓨터 어디 갔어, 내 거? 여기 있구나. 어디 있는지 빨리,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아, 이거 좀 심한데, 이러면은. 이러면은 두 개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내가 수전 놓여도 좀 그건 심한 것 같은데. 빨리 만들면 될라나? 이제 곧 10만 원이야. 돈에 너무 욕심내면 좀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퀘스트로 경험치를 먹는 게 이제 다음 진행에 필요한 스킬을 쓸수 있게 될지 모르니까 타협을 좀 해야겠어. 좋아. 여기서 인출기 털고 시간이 된다 싶으면은 갔다 오죠. 방망이를 버린 거는 너무 혐인가? 내 지금 무기도 없는데 방망이 버린 건좀 혐인가? 두 개까지 안 되잖아. 하나만 되잖아, 만 원. 주기가 아니네? 아, 가요, 씨. 이렇게 물리고도 가면 안 되고 보면 진짜 어썸하다. 좀비죠, 저거? 깜짝 놀랐네. 여깄다. 두 개나 있네? 아, 꺼지세요, 이씨. 아, 야. 됐냐, 됐냐? 오케이. 2만 원. 버리자, 이제. 이걸로는 안 돼, 지금. 오, 뭐야? 1200원? 여기도 나와? 잠깐만, 여기 나온다고? 아, 일반에서 안 나오는구나. 저걸로 하면 나오는구나. 무기가 없는데, 나 지금. 야, 의무 깰라면은 절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돌아가자. 가다 보면 무기 나오겠지, 뭐. 도끼 같은 거 나오겠지, 뭐. 창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내가. 저번에 그 유리맨을 잡았잖아요? 영상에서는 크게 편집돼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유리 조각 든 녀석이 의외로 셌어요. 패턴 자체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죠. 제가 편집했으니까, 저작권 음원 때문에. 자, 가자. 폭죽과 용가리 머리를 사용하면은, 불 뿜는 용가리가 된다. 이거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 거야? 아, 내가 쓰는 게 아니야? 얘 씌우는 거야?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냐? 저 배터리는? 뭔가 될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아직 안 풀렸나 보네요, 레벨이 후잡해서. 가자.
야, 2만 원은 크다.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모으기. 괜찮긴 하네. 아, 근데 창 가져가야 돼. 이거 포기하자. 이번 훈련 포기하자. 괜찮네, 아직 자리. 내 생각에 창 정도면 보스 무기 없어도 어떻게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내구도 있는 걸 가져가. 창, 칼 지금 다 있죠? 보스 무기 괜히 애매하게 썼다 깨질 수 있으니까 그냥 창을 쓴다고 생각을 하자. 좋아. 음료수 하나에 이거 빼고 보스 나올지도 모르니까. 으이씨. 빨리 가, 빨리 가. 시간 없어, 내 생각에는. 너무 많이 놀았어. 이건 좀 심하게 놀았어, 내가. 초록? 야, 50% 먹여놨는데, 한 칸은 못 봐줘. 두칸 줘야지, 최소한. 나도 그래, 먹는 맛 있지. 도끼, 이게 돌파용으로 쓰고, 보스는 이제 창과 나이프로. 있다면 제거를 하겠습니다. 근데 물약이 너무 없다. 신이 내린 무빙. 한번 내려야겠는데? 확인 좀 해야겠어. 녹화 제대로 나오는지. 이게 사람 또 이제, 불안증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음량도 100% 키워놨고, 대사만 들으면 돼. 내 목소리라는 사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슬래지 M 오바야. 이 정도 도끼로 충분해. 저거 살짝 땡기긴 하는데. 여기냐? 일단은 하나 만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터트릴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술이랑 오렌지 주스. 나이프와 도끼. 도끼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 세이브 할수 있나? 옆에 세이브하는 데가 있네. 만약 보스전이 고립이 안돼 있으면 세이브를 하고 보스전을 하겠으면 보스전 도중에 시작되더라도. 깜짝이야, 뭐야. 이 좀비들 살벌하다, 야. 무기 들고 있고, 투구, 보호구 쓰고 있고 말이야. 여기 아닌데 다 다음이네? 여기도 뭐가 만들 수 있는 게 있네요? 잠깐만, 너 뭐야? 너 아직 안 돼, 세이브하고 올 거야. 사이코야, 사이코야. 총잡이네, 그것도 한 위에 있는. 제가 쏜것 때문에 내거 터지는 거 아니야? 탱크? 내려오네? 너는 이벤트 보스라서 세이브 가능하지 않냐? 바로 옆이야. 세이브하고 싸우자.
어쭈 아주 그냥 현란한데. 아야. 세이브가 먼저다 이 말이야. 여기 맞니? 반대쪽이네? 잠깐만. 아야 잠깐만. 졸라 치사하기구네. 뭐 하려고 뭐야 그거? 아, 너 세이브 하고 오면 뒤졌다 진짜. 바로 찢어버린다 내가. 숨도 못 쉬고 할줄 알아. 여기 있다 여기. 세이브 애매한 데도 가지고 말이야 사람 헷갈리게. 이거 드러나. 왠지 맞고 날려버릴 것 같아. 술 하나 있다. 좋아. 여기다가 죽었다 너는. 패턴은 봐야 알겠는데 우선 거리가 있는 보스기 때문에 좀셀것 같거든요. 구르기가 컨트롤이구나. 두번 누르는 게 아니구나. 세대까지. 창 진짜 좋다, 야. DPS 좀 봐. 나간다. 주스! 오, 야, 풀로 찼어. 대박. 칼로 갈까, 한 번? 야, 잘 쏘는데. 카우보이 같은데, 나름. 이게 좀 데미지가 조금 더센것 같은데?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0. 너 뒤진다 그러다? 데미지도 별로 안센게 기다려. 우리 페어하게 가자고. 나한테 먹을 시간을 주는 거지. 야, 근데 그게 리치는 좋은데 그렇게 생각보다 사거리가 길진 않네? 야, 진짜 좋긴 하다, 이렇게 보니까. 막타다. 찔러! 나약한 녀석. 창 진짜 좋다. 원트. 나 이거 망쳤으면은 고생할 수도 있겠는데. 빠따였으면은 한 대밖에 못 때리니까. 재밌었어. 이만. 이거 주는구나. 60발짜리네? 하나쯤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아, 저기서 뭐 구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아까 오다가 보였죠. 그 녀석 구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갈 건 없네요. 이쪽이 길이었지? 그냥 다 죽었어. 대롱대롱이야. 어디 있지 않았나? 누구였지? 야, 이거 화장실이잖아. 대롱대롱 내가 봤지. 어디였냐? 여긴가 보다. 시끄러운 거 보니까. 어? 여기냐? 아이, 한심한 녀석. 도와줄게, 이리 와. 물리쳤어. 아, 쟤못 죽이면 못 따라오게 하냐, 너? 가자. 따라와. 나 무기 좀 가져갈 테니까 넌 잡고 있어. 기름통도 있네. 기름통 쓸수 있는 거 없나? 기름통 쓰라고 놓은 거 같은데? 기름통 점점 저안 나오잖아요. 기름통이랑 물총을 넣으면은, 아, 저 보스전 때 썼던 그거네. 이거 좋아 보인다, 야. 저거는 뭐야? 아, 그 부분 던 쏘는 거 건가 보다. 쏘는 조합 아닌데?
기름통을 가져만 가자. 아, 물총이랑 가서 수합을 합시다. 이거를 이제 내구도 다 됐으니까 기름통을 챙기고 비켜줄래? 너는 쏴.